지난 주말 개막 시리즈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롯데 자이언츠. 이 분위기를 이어갈 오늘 선발 투수는 린더블럼입니다. 시범 경기 첫 등판이었던 3월 8일 SK전에서는 4이닝 무사사구 1실점을, 15일 넥센전에선 5이닝 무사사구 1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던 린드블럼. 특히 15일 넥센전에선 5이닝 동안 단 49개의 공을 던지며 투구수 조절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시범 무대였던 22일 NC전에선 4이닝 6피안타 3사사구 4실점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력적으로 강한, 네, 밀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아두치 황재균으로 이어지는 테이블 세터 구성 실험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두치는 두 경기 8타수 4안타, 1홈런 3타점, 4득점에 3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황재균은 9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력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주말 20안타 17득점으로 무서운 타격전을 펼친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감과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주 소중한 승리를 거두길 응원합니다.